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5년 동안 매년 2천 명씩 모두 1만 명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늘어나는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할 방침입니다. 의사단체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마스가 휴전과 인질 협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카타르 총리가 밝혔습니다. 아직 풀려나지 않은 인질 136명 가운데 30명 이상이 이미 사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터키의 이스탄불의 법원 청사에서 무장괴한 두 명이 총을 쏴 한 명이 사망하고 다섯 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사살된 남녀 용의자 두 명은 급진좌파 테러단체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